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방송, 유튜브 방송, 각시탈TV입니다. 오늘은 포천의 한탄강 하늘다리, 거기에 왔습니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시라고 여기 와봤습니다. 자, 현수교로 다리를 만들었고, 여기는 주차장이 널찍하네요. 여기가 바로 입구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방문객 차량은 금지가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직원들만 가는가 봅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입구로 들어와서 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는 이게 국화꽃인가요? 빨갛고 주황색 뭐 섞인 거 이런 꽃들이 이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늘다리 안내 지도가 있고요. 한탄강 주상 전립길 노선도 있고요. 저쪽 한편에서는 찰록주스도 파네요. 이 프랑카드에 인류 최초의 지질학자. 그런 프랑카드도 있고. 저기는 쉴만한 쉼터 공간이 있네요. 옥수수, 생직즙, 식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입니다. 이제 건너 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시원한 전경. 지금쯤 여러분들은 사무실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기 보기 좋은 남녀 한번 쌍쌍이 오신 분들도 있네요. 하늘은 무척 청명하고 오늘도 날이 35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오늘도 무척 더운 터라. 지금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저 밑에는 한탄강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윙 돌아서 건너가려면 이렇게 돌아 올라와야 됩니다. 가파르진 않고요. 올라올 만합니다. 네, 이쪽에 사진 찍는 공간 잘 해놨네요. 네, 그러면 다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 포천 하늘다리. 예, 여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는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보도교로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인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에 웅장함과 아찔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길이는 200m래요.
자, 혼자 걸어보겠습니다. 다리가 좀 출렁출렁하군요. 느껴지는데요. 옆에 난간을 붙잡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 이런 하늘 다리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 포천에 하늘 다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흘러내려가는 광경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흘러 들어오는 한탄강의 역동적인 물의 힘을 느껴보시죠. 이런 좋은 경관에 하늘 다리가 있는 곳은 아마도 우리 포천 뿐일 겁니다. 예, 여기는 또, 야. 밑에 볼 수 있게끔 유리로 또 해 놓았네요. 예, 아찔하군요. 고소공 꽃이 있나? 야, 이제 절반가량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목요일 아침 9시 조금 넘은 저 그런지, 여기도 다시, 밑에 내려보면 아찔아찔 하네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시원하게 감상을 해보시죠. 중간 지점에서 내려가는 하류, 이쪽에 내려오는 상류입니다. 상류. 역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짧고 세상은 길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참 인명이 짧지 뭐가 하느냐, 내지는 병풍에 그린 닭이 회를 쳐야 온다더라. 그것은 그 뜻은 인명이 수명이 그만큼 짧다고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안심이 되네요. 까마귀가 저를 반겨주네요. 유튜브 한지 이제 한 달 조금 돼서 그런지 말도 떨리고 오늘하고 그런 거 꼭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 좋은 유머, 그런 걸로 피곤한 일상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주상 전리길이네요.
여기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건너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땡볕이 다가오네요. 이제 30도, 35도 올라갈 텐데.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는 유튜브 방송 각시탈 TV 많은 애청과 구독과 응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